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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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트티브. 안녕하세요, 위트입니다. 여러분들은 쿨타임 감소를 많이 쓰나요? 아니면 재장전 감소를 많이 쓰나요? 저는 쿨타임 감소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아마 쿨타임을 이용한 플러그인 조합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이번 기회에 쿨타임이 좋은지 재장전 감소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뾰롱. 테스트는 3가지 총으로 하겠습니다. 재장전 시간과 쿨타임이 평범한 핸드건, 재장전 시간은 길지만 쿨타임은 짧은 레이저건, 재장전 시간과 쿨타임 둘 다 긴 로켓 런처, 이렇게 3가지 총으로 하겠습니다. 쿨타임 감소 플러그인은 이렇게 장착해서 공격력 25%와 쿨타임 감소 15%를 챙기고, 재장전 감소 플러그인은 이렇게 장착해서 공격력 25%와 재장전 감소 15%를 챙겼습니다. 이렇게 둘 다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평범한 핸드건입니다. 1분 동안 계속 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결과는 쿨타임 감소가 더 좋았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재장전 시간은 길지만 쿨타임이 짧은 레이저건입니다. 이것도 1분 동안 계속 쏴보겠습니다. 결과는 거의 비슷했지만 쿨타임 감소가 약간 더 빨랐습니다. 다음으로 재장전과 쿨타임 시간이 둘 다 긴 로켓 런처입니다. 이것도 1분 동안 계속 쏴보겠습니다.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재장전 감소가 더 좋았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쿨타임과 재장전 감소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알아봤습니다. 대부분 쿨타임 감소가 더 좋은 것 같네요. 근데 더 좋더라도 재장전 감소 플러그인이 더 많고 충전형 에너지 배터리 플러그인을 끼면 효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재장전 감소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